마켓 무버입니다. 블록체인 업계에는 매년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합니다. 올해 2024년의 키워드는 바로 RWA가 꼽히고 있습니다. RWA란 Real World Asset의 줄임말입니다. 즉, 실물 자산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디지털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물 자산과 연결해서 유동성이 크지 않았던 자산들의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또 작은 단위부터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서 대중들도 블록체인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이 RWA는 블록체인 시장의 대중화를 위해서 탄생한 개념입니다. 이 RWA도 그렇고 지금 블록체인 이 자체가 아직은 얼리 어답터들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한때는 얼리 어답터들만 사용을 했었죠.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이 늘면서 시장이 또 확 커지게 된 건데요. 블록체인 업계 역시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장의 파이를 늘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예, RWA 그렇다면 어떠한 특징과 장점이 있을까요? 비유동적인 자산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이전에 높은 자본 요건으로 인해서 접근할 수 없었던 고가치 자산의 일부가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블록체인으로 소유권 기록과 거래 내역이 관리되기 때문에 투명성도 향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 때 대규모 거액이 좀 부담되는 경우에 쪼개기 투자를 통해서 소액 투자들도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STO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 RWA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RWA와 STO, NFT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RWA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금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STO의 경우에는 Security Token Offering으로 증권형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입니다. 금융자산, 주식이나 채권 등이 많이 포함이 되고요. NFT는 Non-Fungible Token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디지털 아이템, 디지털 아트나 캐릭터 등을 주로 취급합니다. RWA와 STO, NFT 모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산 유형과 법적 상태, 목적 등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갑니다. RWA는 실물 자산의 법적 처리가 가능하고요. STO는 증권법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반면에 NFT는 명확한 법적 지침이 없다라는 점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목적 및 사용 면에서도 RWA는 유동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고 STO는 자본 조달과 투자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NFT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토큰 개념입니다. 이 RWA와 STO, NFT까지 블록체인 계열에 불러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시인포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한 종목씩 알아볼 텐데요. 먼저 박수범 대표가 픽하신 종목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갖고 오셨는데 투자 포인트 들고 오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HD 현대 일렉트릭 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청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가 꽤 많이 가져나왔는데 7월 달에도 4번이나 가져나왔고 그리고 8월 달에도 2번 말씀드렸고 지금 9월 달에도 지난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그 정도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전력 인프라 쪽에서 가장 강력한 영업 마진율을 좀 가져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저는 LS라든가 LS 그룹주들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죠. 실제 어제도 좀 가지고 나왔었어요. 가지고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가지고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회사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쪽에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동사가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발전소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라든가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송배전망하고는 좀 틀려요. 신재생에너지 쪽은 좀 틀리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거의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반 독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정도로 자회사의 성장성도 상당히 조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해리스와 오늘 트럼프 간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올라갔던 게 뭐였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이었죠. 뭐 SK이터닉스도 올라가고 하나솔루션이라든가 CS윈드라든가 태양광 풍력 쪽에 상승 타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HD 현대일렉트릭은 자체적인 성장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물론 3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컨센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성장성을 계속해서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자회사를 통한 하나의 실적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HD 현대일렉트릭은 주가 상승 흐름들 계속해서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뭐 전선 전력 기업 가운데서도 대형주를 한 종목 픽해 오셨는데 박정식 파트너 역시나 전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코스닥에 조금 더 작은 기업을 들고 오셨습니다. 제일 일렉트릭 비슷한 투자 포인트일까요? 일단 네, 비슷한 투자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네. 개별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튼이라는 미국 전력기기 업체에 아크 차단기, 인쇄로 기판 조립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튼이 테슬라와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튼의 이 스마트 회로 차단기를 이 테슬라 파워월 가정용 배터리 저장 제품과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양사가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부터 조금 이제 급등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한 1924억 정도 현재 주가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 순자산 가치가 한 1297억으로 상당히 좀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이 전력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이제 저평가 국면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2분기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9%나 증가가 되었고 매출은 443억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27%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실적도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개별적인 이슈가 현재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특히 이제 도직격 흐름에 이제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붙으면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 오늘 역시나 약간 이제 도직격 비스무리하게 지금 꼬리를 좀 길게 위아래로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전일 거래량 대비 상당히 좀 많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120선 부근 대략 한 8,300원 자리가 내일 이탈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한 1,500원 정도 자리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 11,7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서 전력과 전선 관련 기업들 각각 한 종목씩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SKC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SKC를 제가 가져놨는데 SKC도 마찬가지예요. SKC도 많이 좀 과거에 좀 언급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자 동사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이제 자회사들 때문이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2차 전지에 들어간 이제 동박 관련해서 SK넥실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2차전지 쪽이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지 않습니까? 뭐 삼성 SDI를 비롯해서 뭐 LG NX솔루션도 마찬가지였고 그에 따른 양극재를 만드는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퓨처M이라든지 2차전지 쪽이 좀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자회사의 실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간다면은 분명 SKC도 이제는 저점 잡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IFA 2024가 지금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 전기가 시제품 그러니까 유리 기판 관련된 시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내놨는데 LG 그룹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적인 제품을 내놓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러이러한 제품들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설명이 좀 있었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기술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유리 기판을 만들어낼 회사, 바로 SK 앱솔릭스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유리 기판을 만들 것으로 좀 기대되고요. 유리 기판이 아무래도 만들어지게 된다면 전력 소모량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간 활용도가 좀 높습니다. 우리가 MLCC라는 이제 전력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유리 기판 안으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HBM 같은 경우에 D램이 뭐 레이어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리적인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쌌는데, 유리 기판이 상당히 좀 활용적이다라는 거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PCB에 비해서 상당히 좀 활용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열을 빨리 방출해낸다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유리 기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 인텔 쪽에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우리도 유리 기판 만들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SKCA 자회사인 앱솔릭스의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그리고 유리 기판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 최초로 나온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라든가 LG 이노텍보다는 좀 더 앞서 있는 기술력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SKC 오늘 같은 경우에 11%나 좀 올라왔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나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자, 그 지난달에 지금 현재 6월달 같은 경우에 뭐 약 20만 원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난 이후부터 좀 지지부진한 옆으로 행보 구간을 만들어줬지만, 오늘 좀 우리가 이제부터는 올라가겠다라는 거래량을 동반하는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단기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가격대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매수하기에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시초가 갭 상승으로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아웃퍼포밍이 좀 나와주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시가지에서 총 세 가지 종목을 우선 확인하고 왔습니다.